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마침 오늘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면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3.1절입니다. 일본은 일본국에 침탈당했던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바라며 만세운동을 펼치는 국민들을 그리고 국민들의 소원을 총칼로 짓밟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그 일본을 도와서 한국을 영원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름까지 바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식민 통치를 통하여서 일본 황제의 신민화를 시도하는 일본국에 저항하였습니다. 가난할지언정 대한의 국민으로 혼란할지언정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3.1절, 마침 오늘 주일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가치에 걸맞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국민으로서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옮겨 살게 해 주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지는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살게 해 주셨죠. 사탄의 나라에서 억눌려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이어서 2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 20절, 21절이 편지 끝에나 나오는 그런 송영의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송영에서나 나올 법한 바울 서신의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부가 끝이 나고 이제 4장부터 2부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는 1부를 전제로 하고 계속되어 내용들을 권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부를 배경으로 2부에서 권면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합당한 권면을 했습니다. 2000년 후
오늘 우리 포항 충정교회를 위하여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당시 그 삶의 현장이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상황이 오늘의 우리들의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치유 방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권면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형편에 맞는 바울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한 바울의 권면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명령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사,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가? 내가, 바울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한다. 무엇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겠죠. 두 번째 권면은요,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말 그렇게 번역을 해둠으로써 명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부정사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면 좋겠다. 힘써 지키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무엇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 대충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런 두 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부르심이란 뭘까요? 콜링, 불렀다. 자, 4장부터는 무엇을 전제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전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소개해 주셨죠. 뭘 해 주셨어요?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대요. 무엇으로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불러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각각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멸시하고 시기하고 무시했었어요. 그랬던 그들을 불러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유니티,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다고. 그 하나의 공동체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아이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불러서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한 가족을 이루었으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차별이 없으며,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차별이 없고,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차별이 없으며, 노비와 상전이 차별이 없는 온전한 하나,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했으며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예정하셨으며, 언제? 창세전에. 언제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 부르심을 가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아들들로 부르셨으니 그 합당한 삶은 어떤 것? 거룩한 삶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거룩한 아들들로 부르셨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합당한 삶이라고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이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맞는 것 같아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거룩한 삶,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거룩한 삶이란 과연 그런 삶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구별돼요?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하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에게 가르쳐준 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요. 주인이 누군가요? 자기 내지는 무리의 주인이, 공동의 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무슨 삶?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어디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사회적 통념대로, 흔히 군자는 대로 행이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큰 길로 그냥 따라가요. 그 길을 따라가면 끝에 가서 죽음이 있는지 삶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탁월한 인생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구제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남을 도와줘야 좋은 일일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을 구제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요.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을 도와줄까요? 남들이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요, 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그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갈 것 같아서, 이 일을 하면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의 내용을 빌리면 다음 생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당연한 일이라 여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여기에 동기와 목적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다르다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가치를 살려주는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한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하고 선한 삶, 동기와 목적이 다르므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흉내를 내는 것이지만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거룩한 삶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라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 부사. 부사를 써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with. 뭔가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죠? 오, 예! 맞아요, 집사님. 사랑의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 가지 나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겸손이죠. 교만하지 않음의 반대는, 교만하지 않음과 같은 것은 겸손이겠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었는데, 네 가지가 다 나왔죠. 겸손, 온유, 교만하지 않음, 곧 겸손,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서하며.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삶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동기와 목적이 뭐였나요? 내게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였습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부름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며 나도 사랑에 감동되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소금 맛을 내요? 배추 맛을 내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 맛을 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절여지다가 보니까 사랑의 사람 맛을 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맛을 내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말한 다음 하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당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을까요?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에베소 하면 그리스 헬라 지역 문화권입니다. 온갖 신들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제우스를 포함하여 아데미 등등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는 줄 착각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평안을 빌며? 하나님에게 평안을 빌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헬라 문화는요 상당한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리스, 도시 중심으로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제국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공화정. 지금만큼이나 탁월하게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가 다는 아니라는 얘기. 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권면 3절입니다. 무엇으로 평안을 메는 줄로 무엇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기 평안을 메는 줄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줄이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보조관념으로서 줄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줄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너와 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무슨 줄로 묶였어요? 네? 결혼이라는 줄로 묶였죠. 결혼이라는 줄로 묶였어요. 네, 그런 줄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줄은 아니지만 뭔가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 그죠? 줄로 묶여 있어요. 그 줄은 보조관념이고 원래 뜻은 줄의 의미는 묶어준다라는 뜻이죠. 무엇으로? 여기는 평안이라는 줄로. 앞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는 평안으로. 평안으로 뭐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언약 밖의 자손이고 할례도 안 받은 자손들이고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자손들이고 외인이고 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뭐예요?
하나의 유니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한 백성이 된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원수같이 치고받고 싸웠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보니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전에는 보기만 봐도 싫증나고 짜증났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원수가 되어 서로를 찔렀던 그것이 서로를 보듬어 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죠. 저기 길을 가는데 누가? 고슴도치가. 아, 멀리서 보니까 아주 요상야릇하게 생긴 것이 나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 고슴도치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슴도치 긴장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가시를 바짝 세웠어요. 저쪽에서는 반갑다고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달려왔어요. 덥석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워놓은 가시에 확 찔리니까 상대편 고슴도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놈 고슴도치가 암놈 고슴도치를 만나 반갑다고 막 달려오는데 내가 틀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시들을 눕혀야죠.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시들을 눕히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맞아들여야죠.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시를 세우고 있는 한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은 고슴도치인데 가시를 세우고 있는 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를 내리고? 가시를 내리고. 어쩌면 너를 위하여, 너의 안전을 위하여 내 가시를 다 뽑아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통증을 감수하고 가시를 뽑아버릴 때 너에게 나의 평안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평안의 매는 줄로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제 원수가 오늘 갑자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까지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친구하고 악수하면서 손을 내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제까지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 갑자기 웃으며 반갑게 맞아줄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는 줄을 연상한 거예요. 줄을 연상했던 거죠.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기차놀이 많이 했어요. 새끼줄로 꼬아서 끝을 묶어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들어가요. 그죠? 칙, 칙, 폭, 폭 하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새끼줄 안에서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요. 근데 중구난방이 너는 이리로, 나는 이리로.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생각들을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 재미난 기차놀이를 할 수 있었죠. 그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 긴장 가시들 다 눕혀놓고 평안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힘써서 지켜라. 어떤 힘? 죽을 똥 살 똥하는 최고의 힘을 기울여 지켜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전주 서부중앙교회에서 열린 우리 제자선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밤늦도록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밤늦도록 뭐 1시, 2시까지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다가 또 아침 6시 되면 또 기상을 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것
서로 간에 팀을 이루어서 나누고 또 어제 9시부터 강의 시작되고 아마 날이 갈수록 몸이 막 천근만근이 돼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이라 얼마나 반가운지 피곤도 잊고 수련회를 마무리했어요. 갈 때 여기서 9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2시 반. 몇 시간 운전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사람 태우고 저 사람 태우고 하느라고 잠깐 휴식하기는 했지만 긴 시간 동안 운전했어요. 돌아올 때도 거기서 여기까지 1시 반쯤 출발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5시 반이었어요. 4시간. 그렇게 운전을 하고 목요일 날 아침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원래 오늘이 생신이세요. 근데 이제 주일날 못 가니까 미리 좀 당겨서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몇 시간? 한 5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6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튿날 금요일날 내려오면서 1시 반쯤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6시 반쯤 돼서 한 5시간 정도. 바람은 어찌나 부는지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이 휘청휘청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했죠. 그랬더니 어제쯤 입술에 물집이 잡혔어요. 보십시오. 피곤하다는 생각에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렸다면 아버님 어머님 식사나 하십시오 하고 그냥 현금 얼마 송금해드리고 그렇게 말아버렸다면 그 하나됨을 깊이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힘써서 지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1년 만에 찾아온 사위와 딸을 맞으시면서 부둥켜 안고 반가워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점심 식사 후에 헤어지는데 좀처럼 눈물 잘 안 흘리시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돌아서서 한참을 오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거 지켜보면서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써서.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부모와 형제들 간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게 있는 각종 시간들도 희생해야 되고 그런 수고, 그런 정성 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됨은 더욱더 깊어져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족 같은 가족들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쓰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하나요? 4절 이하 6절에서 하나라는 말이 도통 모두 몇 번 나왔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여섯 번, 일곱 번, 모두 여섯, 일곱 번이나 하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믿음도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둘이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무엇으로? 결혼이라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한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되 평안이라는 것으로 힘써 지켜라.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긴장관계 없이 서로 간에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것 없이 평안이라는 것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내게 세워질 수 있는 가시들을 다 눕히고 정말 힘써서 하나가 됨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하나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협화음의 주인공이었고 내 잘난 맛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었는데 그런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켜가되 대충대충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